너도 민정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 그래요. 나뿐만 아니라 당신 딸과 당신 아내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화영이까지? 그런데도 아무도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죠. 왠지 알아요? 당신 가족까지 당신이 처참하게 몰락하는 걸 바라고 있었으니까. 그건 당신이 지은 죄의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에요. 당신은 법정에서 최고형을 받겠지만 아무도 당신을 동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이 평생 감옥에서 늙어 죽겠죠. 내가 일개 수사관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난 네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아직도 기구만장하시네요. 난 그래도 당신이 인간이라면 최소한 최태석처럼 나한테 사과라도 할줄 알았어. 사과. 사과는 네 아버지처럼 패배자들이 하는 짓이야. 뭐라고? 그러고 보니까 네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검찰청에서 김창기 부검 감정서를 훔쳐서 날 협박하려다가 개처럼 엎드려서 빌었지. 그 덕분에 충직한 내 하수인이 되었고. 계속 그렇게 부스러기나 얻어먹었으면 죽을 리는 없었는데 말이야. 그 입 닥쳐! 강수사관! 그만둬요. 검사님, 이젠 인간이 아니에요. 똘마. 무슨 일이야? 아버지, 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야? 지금 뭐 하는 거냐? 최광규 부장님, 윤중태 회장을 협박해서 주식을 갈취한 혐의가 있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누가 시켰어? 어? 한준이가 시켰어?